나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여행 강연이다. 사실 난 20살 때까지 가정용품상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 내 이름은 김은지다. 김은지란 이름은 참 흔하다. 학창시절 난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 선생님들에게 흔한 그 이름도 불리지 못했다. 공부 잘하는 친구, 부유한 집안의 친구, 끼가 많은 친구, 어느 축에도 속하지 못해 상황탓만 하던 못난 어린 시절. 안정적인 미래만을 꿈꿨다. 잘하는 게 없던 나는 돈이 전부라 생각했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알바로 돈을 벌어왔다. 그렇기에 취업도 빨리 했다. 21살 취업한 여행사. 그곳에서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다.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한 경험이라 추억하고자 블로그에 기록했을 뿐인데, 블로그를 계기로 30개국 80도시 여행을, 여행 강연을, 자동차 광고를, 책 출판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흔하고 잘하는 것도 없던 내 인생에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할 만큼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준 블로그는 만드는데 돈이 전혀 들지 않았다.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라 노력이었다. 타고난 재능이 아닌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노력의 결과로 취미가 직업이 된 지금 나는 하루하루가 설렌다. 나는 현재 내가 좋아하는 여행으로 먹고 살고 있다. 누가 알았을까? 여행을 가본 적도 가볼 엄두조차 못 냈던, 자존감 났던 한 아이가 여행책을 쓰게 됐다는 것에.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있다면 누구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노력만 한다면.